자, 오늘 그러면 장자 다섯 번째 강의인가요? 예. 전번 시간에 이제 소유유 편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재물론 편을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 장자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그 소유유의 첫 부분하고 재물론의 첫 부분입니다. 그 글이 장자 사상 중에서도 이제 가장 원형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고, 또 장자가 직접 뭐 저술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유하고 재물론 첫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전번 주에 소유유 첫 부분을 했고, 오늘 이제 재물론의 이제 첫 부분도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제외하면 장자의 글이 다소 좀 괴팍한 글자들이 나온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소유유와 재물론 이 두 편은 장자를 읽는 분은 반드시 보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장자사상을 그 요약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글이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전번 시간에 소유유를 두고 대지와 소지, 대년과 소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그때 문제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예. 대북만이 소유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쓰르라미도 소유유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장자의 그 원문을 두고 그 후학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격렬한 토론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제 생각대로 좀 버무려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대북만 소유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쓰르라미도 하는 것이고, 예. 아무리 뭐 큰 규모가 큰 사이즈가 큰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미물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먼 우주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망원경으로 먼 우주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현미경으로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세계가 구조적인 유사성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대분도 소유를 하고 쓰르라미도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쓰르라미의 소유유는 바로 대붕의 소유다,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르라미와 대붕은 각기 소유를 하는 것이지만 또 각자의 경지에 갇혀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경지에 우리는 상승 또는 타파를 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붕이라고 해서 나는 궁극의 경지에 이른 최고의 소유유를 즐기고 있다라고 자만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쓰르라미라고 해도 나는 소유유와는 관계가 없어. 나는 너무나 미물이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 날아가지도 잘 못해 라고 자학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미시적 소유유와 거시적 소유유의 비유는 참으로 절묘하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 뭐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 나름대로의 그 자유의 경지가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의 또 자유의 경지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중학생의 자유가 초등학생의 자유보다 뭐 절대적으로 옳고 그것이 더 정당하고 그것이 참된 자유다, 이렇게만 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순진무구했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점점
자라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성장이고 뭐 경지의 상승일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자연의 경지와 또 그리고 인간이 일궈낸 어떤 문명의 경지, 교양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어떤 우열을 말한다기보다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 경지의 상승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전문 시간을 이어가지고 이 권해의 장자 5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모없는 개똥나무의 쓰임. 네. 그 유명한 이제 무용지용의 이야기입니다. 무용지용. 쓸모없는 쓰임이라고 하는 장자에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무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요 내용도 이제 소요유의 끝부분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문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한문 원문을 보시고, 예, 비교를 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해시가 장자에게 말했다. 해시는 장자의 친구이자 그 철학적인 토론을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해시와 장자의 두 분의 이야기는 참으로 장자서에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논쟁을 두 분이서 전개를 하죠. 해시는 이제 궤변론자고요. 장자는 도가철학자입니다. 이 궤변론자와 도가철학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분의 이 논쟁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궤변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철학의 발달에 있어서 이 궤변이 끼친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인데요. 뭐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궤변 철학자들이 히랍 철학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타파하고, 예,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고 비판하게 해주는 안목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궤변론자들이죠. 그래서 이 도가철학도 이 궤변의 형식을 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궤변과 철학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히랍 철학에서도 볼 수 있고 장자 철학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자에도 이 궤변 비슷한 그런 명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음희성이라는 말이 이제 노자에 보면 나오죠. 대음희성.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주파수가 높아지면 못 듣는다는 사실. 그런데 노자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죠. 노자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또 그 기절에 보면 대방무라는 말도 나옵니다. 큰 모서리는 귀퉁이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의 귀퉁이는 아무리 확대한다 하더라도 계속 뾰족할 뿐이죠. 계속 뾰족할 뿐이지만 그건 이제 관념적인 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큰 모서리도 무한히 확대를 하면 이건 또 미분적분하고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무한히 확대를 하면 이제 직선이 돼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대방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궤변적인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장자는 도를 설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결국 도라고 하는 것은 대음, 소리로 말하면 큰 소리, 각도로 말하면 대방이 된다 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그 장자는 무용이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쓸모없는, 쓸모없음, 무용. 예. 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인간은 되지 말자라는 말이 기본적인 전제인데 장자는 쓸모없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도가철학을 이해할 때 좀 따라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좀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실은 그 장본인들이죠. 이 무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나라 왕이 나에게 큰 호루박씨를 주었다. 예. 난데없이 호루박씨를 주었다는 이 설정은 좀 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위나라 왕, 예. 위나라 왕이니까 뭐 큰 제후국이죠. 위나라 논어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예. 큰 호로박씨를 주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호로박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로박.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덩이 같은 박을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호로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도교 인물들 설화 보면 호로박 병 속에 무슨 그 알라딘의 마술약품처럼 그 세계에 또 무슨 뭐 무릉도원의 세계가 열리고 신선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선들이 이렇게 지팡이 끝에 다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것이 이제 호루박들을 많이 차고 다녀요. 자, 아무튼 큰 호루박씨를 자기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이제 나왔겠죠. 어떤 돌연변이가. 이게 사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돌연변이가 말하자면 진화의 비밀이고 인류 문명을 일궈온 원동력이죠. 사실은 돌연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그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그런 그 생명의 전이관계에는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될 뿐이지만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상당한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심어 키웠는데 열매가 닷섬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호루박의 크기가 말하자면 다섯 가마니 정도의 크기였다는 거죠. 다섯 가마니라고 하니까 뭐 이게 그 호루박이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배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배만한 호루박이 열렸어요. 이게 마실 물을 담으려 하자 이게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 닷섬이나 되는 호루박에다가 물을 담으면 호루박이 견디지를 못하죠. 호루박이 물렁물렁한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건 상대적인 거죠. 호루박이 물렁물렁해서가 아니에요. 호루박도 제법 두꺼웠을 거라고 그 정도 잘 하려면. 그러나 물을 담으면 그건 몇백 킬로나 될까요? 사랑가마니가 80킬로인가요? 뭐 그냥 계산을 한다면 닷섬이니까 400킬로의 그 무게를 견뎌낼 수는 없죠. 뭐 아무리 호루박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갈라서 박을 만들려 하니, 그건 이제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박을 만들려고 했다면 넓적에서 쓸모가 없어서 그 반을 잘라야 어떻게 좀 물을 떠서 먹을 텐데. 예. 이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 물을 뜰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횡하게 크기만 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 쓸모가 없어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너무 크고 거치장스러우니까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해시의 말이죠. 뜬금없는 해시의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은 너무 졸렬했습니다. 큰 호루박을 쓰는 방법이 너무나 졸렬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렇게밖에 그 사용처를 모르십니까? 송나라 사람 중에 송나라 사람 앞에서도 나왔었죠. 네, 은나라의 후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명사로 장자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망한 은나라의 후예입니다. 네, 주나라에서 왕실에서 세워졌죠. 은나라의 제사를 모시라고 세워준 부용국입니다. 허수아비 국가죠.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짓는 이가 있었어요. 손 트지 않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발명품이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현대식으로 말하면 발명 특허, 뭐 특허품이겠죠. 근데 그 집안은 대대로 빨래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빨래를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물고기 불에 풀을 발랐든 무슨 뭐 옷을 발랐든 하여튼 무슨 방법을 취해가지고 겨울에도 손이 뜨지 않아서 빨래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예, 일종의 직업의 노하우죠. 직업의 노하우. 예.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냥 겨울에도 이렇게 하면 손이 뜨지 않는다라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아, 빨래하는 집안이 있는데 겨울에도 손이 트지 않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단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금을 주고 그 지방을 사기를, 그 비방을, 그 처방을 사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백금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철량이죠, 철량. 말 한마디로 철량빛을 갚는다고 하는 철량이고, 철량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조선시대의 사대문 안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값 정도가 철량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철량빚이라고 할 때 철량이라는. 물론 그건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해서 일정하지는 않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철량이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값. 뭐 큰 기와집은 아니고 적당한 작은 규모의 기와집 한 채값 정도면 철량입니다. 백금이라는 이제 중국에서는 금을 가지고 이제 단위로 삼은 거죠. 네. 백금을 주고 그 처방을 사기를 청했습니다. 그 처방을 나한테 파시오. 내가 철량을 주겠소. 집안채를 사주겠소.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온 가족이 모여서 궁리를 했습니다. 이걸 팔 건가 말 건가. 그 결과 우리는 대대를 이어가면서 빨래질을 해왔으나 돈 몇 푼 없는데 지나지 않다. 이게 빨래하고 받는 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 푼 두 푼이겠죠. 그러나 한꺼번에 몇 억 또는 몇십억에 해당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동하겠죠. 지금 하루아침에 큰 돈을 받고 기술을 팔 수 있게 되었으니 주도록 하자. 이거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이거 팔아야죠. 갖고만 있어야 뭐합니까? 갖고만 있으면 계속 빨래만, 본인들은 이제 빨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수고로운 노동에서 이 몇 푼 안 되는 수입을 해서 더 벗어날 길은 없는 거죠. 그러자 나그네는 이 비방을 사가지고 오나라 왕에게 유세를 했습니다. 오나라 왕은 원나라와 대치 상태에 있던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에 있던 그 나라죠. 그러니까 그 국제 정세를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그 군사 기밀을 파는 거죠. 엄청난 돈을 받았겠죠. 예. 전란이 벌어지자 오왕은 그로 하여금 장수를 삼았어요. 이게 대개 전쟁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겨울철에 일어납니다. 추수가 끝난 뒤에 그때가 전쟁철이에요. 왜 그러냐면 봄, 여름, 가을까지는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을 일으키면 서로 괴로워요. 서로. 일단 정거를 하러 가려면 쌀이 있어야 되는데 쌀을 구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차출을 해야 되는데 민성이 빗발쳐가지고 탈현병이 너무 생겨 기강이 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전쟁을 하러 가면 돼서 되게 겨울철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겨울철이 전쟁철이에요. 그게 이제 천고마비라고 하는 사자가 생겨난 그 이유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 그게 흉조기, 흉노조기, 중국 북방을 노략질할 때가 왔다라는 뜻에서 천고마비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가을철에, 늦가을에, 추수거지가 다 끝난 뒤에, 그때 이제 식량을 다 꾸리고, 백성들을 차출해가지고, 대오를 정렬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전쟁이 벌어지고, 한겨울철에 전쟁이 벌어지고, 봄이 되면 또 다시 농번기가 시작이 돼요. 지금쯤은 전쟁을 끝내고 빨리 끝내고 다시 또 농사를 지어야 될 때죠.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탈련병이 마수 생겨나요. 그 탈련병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구하고 굉장히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이건 뭐 제가 뭐 어떻게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전쟁이 벌어지면 30%가 탈련을 했던 것 같아요. 탈련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저 맹자에도 보면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50보 100보가 탈련병 이야기죠. 50보를 도망친 탈련병이 100보를 도망친 탈련병을 비웃는다라는 말이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군대 기강이 잡히지를 않고
그건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겨울에 그 안에 끝내는 것이 좋죠. 몇 년씩 가는 전쟁은 물론 뭐 유럽을 보면 100년 전쟁도 있다고 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 오랫동안 지속을 하지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쟁은 간단하게 끝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수를 삼았어요. 아마 그러니까 쉽게 그 군사 기밀을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 기밀을 가지고 있어 라고 큰 소리만 쳐놓고 내놓지도 않은 거죠. 그 사람을 장수로 삼은 거죠. 당신이 장수가 되라. 결국 장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땅을 이 오나라 왕으로부터 떼어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봉건제도죠. 그냥 벼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직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역의 세금을 대대로 먹을 수 있는 땅을 떼어줘요. 봉토를 떼어주는 거죠. 예. 이 사람은 팔자를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하던 사람은 기와집을 한 채 사서 그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 비방을 사간 사람은 기와집 한 채 값을 주고 비방을 사간 사람은 대대로 작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봉토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월나라와 수전이 벌어졌는데 손이 트지 않는 약을 가진 오나라가 월나라를 크게 물리쳤대요. 네. 뭐 수전이 벌어졌다고 해서 뭐 물속에서 싸우는 건 아닐 텐데 약간 좀 과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상이 걸리지 않는다. 뭐 아마 그런 정도 의미인지. 네. 뭐 물속에서 싸우는 건 아니죠. 겨울에도. 객은 그 공으로 땅을 나누어 제후로 봉해줬어. 손을 트지 않게 하는 기술은 같대. 어떤 애는 그로써 제후에 봉해지고 어떤 애는 빨래질을 면하지 못한 즉 쓰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해시를 비판한 말이죠. 지금 그대는 닷섬이나 되는 박을 가지고 큰 술잔을 만들어 강호에 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큰 술잔을 만들어서 강호에 띄워주면 얼마나 풍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맛난 술을 맛보겠는가. 아, 참 특이하다 하면서 맛있게들 먹지 않겠느냐. 너무 넓고 크기만 해서 쓸 곳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그걸 자르면 이제 평평해지겠죠. 배처럼. 그대의 마음은 쑥대처럼 얼키설키 얽혀만 있구려. 생각이 그렇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진부합니까? 그렇게 유치합니까? 생각이 아주 심하게 비판한 거죠. 그러자 해시가 장자에게 다시 재반박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개똥나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원문은 저라고 하는 글자인데 개똥나무니 뭐 누리장나무니 뭐 이런 말들도 번역이 된다는데 여기서는 쓸모없다는 뜻을 강조해서 제가 일부러 개똥나무로 그 이름을 택했습니다. 개똥이라는 말은 흔해 빠져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죠. 그 큰 줄기는 옹이가 박혀서 울퉁불퉁한 데다. 대개 큰 나무는 울퉁불퉁합니다. 예. 똑바로 자란 큰 나무는 좀 잡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찍 베어지기 때문이죠. 똑바로 자라면. 아, 이거 그 우리 집 큰 대들보로 써야 되겠다. 또는 뭐 더 크면 무슨 대웅전 뭐 기둥으로 써야 되겠다. 이건 뭐 궁궐 기둥으로 써야 되겠다고 베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이 져가지고 먹줄에 맞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먹줄을 튕겨가지고 재단을 하는데 먹줄이 안 맞아요. 울퉁불퉁하고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똑바로야 어느 정도 먹줄을 튕겨가지고 톱으로 잘라내죠. 이거 뭐 어떻게 똑바로 재단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잔가지는 구부러지고 비틀려 잣대에 맞지 않아. 긴 것은 먹줄로 튕기고 짧은 것은 잣대를 대서 이제 그걸 재단을 해야 되는 재단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길가에 서 있어도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쳐다보지도 않는 큰 나무 이야기는 이 뒤에도 장자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길가에 서 있는 큰 나무. 지금 그대의 말은 너무 커서 쓸모가 없으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것이오. 예, 당신 말은 사람들이 이해할 사람 또는 당신 말을 수긍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오. 그 허황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해시가 또다시 비판을 한 거죠. 그 실정에 맞는 소리를 좀 합시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해시는 이런 측면에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어요. 그대는 너구리나 족제비를 보지 못했어. 너구리나 족제비. 예. 납작 엎드려 기다리고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뛰다가
덫에 치이고 그물에 걸려 죽고 맙니다. 이렇게 재주를 피우다가 결국은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죠. 지 잘난 줄 알고 이리저리 날뛰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해치고 만다. 저 들소는 크기가 하늘의 구름을 들여온 것 같이 클 수는 있으나 쥐를 잡지는 못합니다. 각각 다른 용도가 있다.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대는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 심어두고 그 곁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보고 그 밑에 누워 소유해 보지 않는 거요. 예. 그 소유의 즐거움을 당신은 아느냐. 그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빈 광야에 큰 나무를 심어두고 그 밑을 어슬렁어슬렁 한번 산책을 해보면서 감상을 해볼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나무가 크기도 전에 벌목군의 도끼날에 베이지 않고 해치는 자들이 없는 것은 쓰일 바가 없기 때문이니 이거 뭐 잘나가 봐야 쓸 곳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장자편에는 땔감도 못한다고 했어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잘 타지도 않아서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화력이 좋아야 땔감으로도 쓰죠. 이거 잘 타지도 않은 나무 가지고 가봐야 예. 오히려 화력만 저하돼 버리죠. 그런 거 집어넣으면 불이 더 타지도 않아요. 예. 이 세상에 무용하다면 무슨 곤궁을 당할 것이 있겠어요. 아, 요 말이 이제 포인트죠. 이 세상에 무용하다면 도끼날에 베일 걱정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네. 그 유용을 자랑하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쪽제비나 너구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너구리나 쪽제비는 그 털이 곱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노린다는 거죠. 그걸 잡아다가 쪽제비 저 목도리를 만들고 네.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네, 다른 뭐 용도로 쓰고 너희는 별로 쓸모 없다. 그럴까요? 하여튼 쪽제비 목도리는 좀 유명하지 않나요? 쪽제비 네, 목도리 쪽제비 유명하죠. 털이 뭐 예, 예. 옛날에 또 붓 만들기도 좀. 아 쪽제비 털로요? 예, 예. 너구리는 좀 그런 용도가 없나요? 별로 예 별로요? 예, 하여튼 뭐 사전엔 삭이라는 뜻도 있던데 삭이? 예. 아 삭? 예예예 예, 예, 삭. 그 뜻이 예. 먼저 나오던데 예, 예. 삭은 그래도 상당히 쓸모가 있고 예 삭은 이제 그 고양이과로 좀 큰 고양이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털이 예. 괜찮은 아 예 그럼 삭으로 좀 고쳐야 될까요? 삭이나 족제비를 보죠. 아무튼 저는 좀 우리 말에 그 익은 말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골랐는데 뭐 하여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 재주 믿고 날쌔다고 재주 믿고 날뛰다가 오히려 목숨을 해친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저 들소는 크기가 구름처럼 크지만 쥐는 잡지는 못한다. 너구리나 족제비는 쥐 잡는 데는 선수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날쌔다고 날뛰다가 지 목숨을 지가 해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용하다면, 차라리 무용하다면 이 세상에 무슨 뭐 곤궁을 당할 것이 있겠느냐. 예. 뭐 그 말이 이제 이 장자의 요점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난세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장자가 난세의 철학이다. 공자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세상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서 내가 명을 얻을 것이요. 이 세상에 도가 없다면 물러나 숨을 것이다. 그 말을 했죠. 뭐 그 말과 별로 다를 바는 없어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차라리 무용함으로써 내 자신을 지키고 물러나 숨겠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장자사상이나 공자사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도가와 유가사상을 이게 반대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상호 연장선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무대 속에서 발달한 두 가지 2대 철학사상이 이제 유가와 도가라고 본다면 이걸 서로 긴밀한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넓게 중국 사상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장자는 그, 그러니까
도가 있어도, 그러니까 요순, 뭐 예를 들어 그 요순 시대는 중국 사람에게는 그 도가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 도가 있는 사회에서도 그 저 허유 얘기처럼 나가서 그 저 출 소위 얘기하는 출세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그 저 공자하고는 반대해야 된다고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요순에 대한 인식이 그게 이제 그 소부 허유도 똑같이 성군으로 보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선자로 본 거죠, 요순을.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허유는 뭐 이게 예. 책에도 선생님 뭐 그렇게 써 있던데. 예. 그리고 노자를 보시면 노자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자를 보면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고 이제 소부 허유가 그 요를 비웃고 귀를 씻고 한 이야기도 뭐 유명한 이야기지만 또 노자를 보면 노자는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지를 않았어요.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장자도 이제 그런 좀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장자가 이 정치에 대해서 제가 좀 환란스럽게 본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뭐냐면 현실이 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느 때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눈으로 볼 때는 도를 구현하는 데는 없다고 본 거죠. 장자는 노자는 도를 구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뭐 그 두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선생님 말씀대로 장자는 아무리 도가 구현된 세계에도 나가서 좀 뭐 재상도 되고 또는 뭐 심지어는 왕도 되어서 이 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농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를 거부했다라는 말은 좀 저는 좀 지나친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상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좀 장자는 정치에 대한 그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전면부정처럼 보이는 발언들을 계속하죠. 네. 전면부정, 정치에 대한 전면부정처럼 보이는 발언을 하지만 도가라고 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도가에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저는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좀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어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도가를 살려서 읽는 방법이고 우리 오늘날에도 그것들을 잘 의미를 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서상을 읽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수사법이 어려운데 이 반어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반어적인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직설적인 표현인지를 그걸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한 말로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 말을 하다가 이렇게 반대적으로 표현한다든지 비약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생략을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동양화에서 여백의 미 같은 건데요. 말을 안 해버리도 그 사람들은 그 체질상 그걸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이걸 반어적으로 뭔가를 함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못 읽습니다. 솔직한 말.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도가를 이해하는 방식과 중국 사람들이 도가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노자를 이해하는 그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자를 병소로 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병소로 본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 노자가 어떻게 병소입니까? 구도소라면 구도소고, 그렇죠? 노자를 병소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노자를 병소로 이해하는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허실실.
바로 이해를 합니다. 버거실시. 바로 이해를. 버거실시. 정말로 지혜로운 경법의 원리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노자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똑같은 인간일지인데 내가 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 사회에 실현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고도 정당하고 또 당위적으로 해야 될 욕구지 그걸 나는 안 하고 나 혼자만 가서 도를 가지고 저 세상 가서 누리겠다라는 생각은 그건 좀 예, 그렇게까지 도가를 그런 개인주의자를 몰아붙이는 것은 조금 도가에 대한 이해가 좀 폭넓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무력을 가진 자들이 또는 작당을 한 자들이 정권을 휘어잡고 지 멋대로 하고 예,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해가면서 뭐 그런 것에 대한 환멸을 지금 장자는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요순 시대부터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위선적인 또 현실과 그 이상관의 괴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요순 시대부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순에 대해서도 그 위선성을 폭로한 것이 장자예요. 사실 장자란 책에 보면 나옵니다. 요인금, 순인금이 그렇게 성황이었는가. 유가에서는 요인금, 순인금을 그냥 뭐, 저, 뭐라고 할까요? 그, 성황의 대표로서 그냥 내세우는 거죠. 태평성세의 상징이고, 늘 요인금, 순인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순성세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순인금은 요인금을 무력으로, 피로써 정벌해가지고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뭐, 중국 사회과학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 공식적인 네. 저, 역사 학계에서 그건 뭐 부족 국가 시대 예, 예. 뭐 그런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뭐 그 면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 그걸 이제 계속 확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요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그렇게 이제 그려 아름답게 그려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무용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쓸모없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장에서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모 있다고 한다면 일찍부터 그 사람은 이제 사회에 나가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마 자신의 그 장점이나 뭐 장기를 이렇게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나빠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도 어떤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것인가? 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그 소위 팽당했다는 말이. 네. 우리 정치계에서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토사구팽이란 말이죠. 토사구팽. 토끼가 토끼를 잡고 나니까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말이 이제 토사구팽이죠. 네. 한신의 이야기에서 이제 나왔던 말인데 예. 현실이란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사구팽.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인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표를 얻자마자 그 사람을 저 멀리 또 한직으로 내보내고 뭐 이런 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바로 권해도 그런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 이 장자의 그 몰입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이게 스스로의 자신의 이야기죠.
이 판서집 자제입니다. 판서. 그러니까 요셉이 보면 장관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소년 출세죠. 그야말로 소년 출세. 정말로 부러운 거죠. 누구 하나 남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승승장구를 했죠. 계속 벼슬길도 뭐 예. 차관급, 장관급으로 출세의 길을 달리다가 이 당쟁이라고 하는 그 모순 투성이의 그 정치사 속에서 이제 좌절을 겪고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또는 배신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장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권외의 관점이 이 글 속에 그냥 다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예. 왜 이 글을 뗐겠는지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라리 무용했다면 도끼에 찍혀지지는 않았을 텐데. 예. 내가 무용했다면. 뭐, 부유한 집안에서, 뭐, 글을 읽어가면서, 성현의 글을 읽어가면서 수양을 했다면 내가 훨씬 지금보다 행복했을 텐데. 예. 자기가 벌려놨던 수많은 일들을 한양에다 담겨두고, 저 산수갑산 같은 뭐라 그럴까, 한번 듣도 보지도 못한 산골짜기에 자기를 처박아 두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가 없는, 예.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뭐, 그런 배신감, 울분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장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자신과 어떤 동질성 또는 같은 생각들을 이제 발견을 한 것으로 봅니다. 권외의 생각이 지금 그냥 예, 드러나 있는 귀절이죠. 차라리 무용했더라면 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79쪽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인들 국가의 동량지체가 되어 출세를 하고 입신양명해서 부류의 명예를 남기고 싶지 않겠는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훌륭한 제목은 일찍 베어지고 비틀려진 개똥나무는 쓸모없지만 그 쓸모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역설은 참으로 절묘하다. 예. 국가의 동량지제가 되어서 입신양명하는 사람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개똥나무로 천수를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예. 너무 극단적인 두 가지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를 아무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두고 난세의 철학이라고 평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게 치세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난세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난세니까 이것이 공감을 받는 이야기. 장자의 역설은 난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라는 광활한 대지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소외당한 대다수의 지식인들에게 이 귀절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소외당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낙방거자죠. 네, 낙방거자.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숫자만 뽑아요. 네. 99.9%는 낙방거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99.9%는 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루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급제를 못했으니까. 네. 과거에 급제를 해야만 뭔가 벼슬길도 없고 떳떳하게 음소가 아닌 방법으로 예, 떳떳하게 내가 출세도 할 수 있고 포부를 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가 못한 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낙방거자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봐야 낙방거자죠. 계속 예, 과거에 급제를 해야 과거 급제자는 명예가 없고 그 저 북경에 가면 그 문묘가 있죠. 그 거기 문묘에 가면 진사비가 있습니다. 청나라 때부터 과거 급제자 명단이 쭉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진사비라고. 그래서 숫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사비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진사비의 이름을 올린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겠죠.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과거의 급제에서 진사가 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중국의 그 북경 한복판 문묘에 비석으로 이름을 새겨 부르게 이름을 전하는 거죠. 공자의 사당에서.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딨겠습니까. 학자로 태어나서. 근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실력이 없어서냐, 운이 없어서냐. 하여튼 뭐, 소외당한 지식인의 이 문제는
사실은 중국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높은 벼슬을 살았던 사람은 이제 정치하는 데에 거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다 가는 거죠.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세무 10년과라는 말이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는 화무 10일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하는 예. 조선시대에도 계적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대다수의 서생들 뿐 아니라 이게 이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낙방거자들을 읽는 말이죠. 권해와 같은 대과 출신의 문신들에게도 이 권해는 낙방거자가 아니에요. 정말 판서집 자제에다가 뭐 예, 소년 급제자에다가 이건 뭐 그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출세길을 달렸던 사람이죠. 가장 모범적인 누구나 다 탐을 낼 수 있는 요새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와 다이아몬드 수저죠. 예. 깊은 울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일 뿐만 아니라 장자 사상의 보편성과 생명력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과 이 권해와 같은 사람에게도 장자가 깊은 울림을 이렇게 주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삶을 살란 말인가? 장자는 쓸모없고 뒤처진 인생을 권한 것은 아니다. 반듯하게 자란 유용한 재물이 일찍 베어지듯 유능한 인재가 세상에 이용당하고 마는 권력의 부조리한 아이러니를 고발하면서 세속의 욕망에 휩쓸리거나 이용당하지 말고 도에 따른 삶을 살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저는 이것이 장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80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 글의 편찬자 권해도 판서댁 자제로 태어나 일찍 출세길에 올랐지만 40대 전성기를 경상도와 평안도 오지로 귀향 다니기를 반복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예. 당쟁의 와중에 휩쓸려서 진실과 충심은 통하지 않고 부정과 모순에 가득 찬 현실 권력 앞에서 아마도 무용지형의 논법에 적지 않은 공간과 의도를 받았을 것이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문명은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하지만 문명의 진보는 우리를 더 혼란에 빠뜨린다. 과연 무엇이 도이고 무엇이 문명인가? 도대체 도라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명인가? 무엇이 도? 자, 그 다음에 자연에 내는 세 가지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재물론인데요. 재물론의 맨 첫 귀절입니다. 소유유의 대붕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 재물론의 이 귀절이 이제 장자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꼽혀지는 그 대목입니다. 한번 자 한번 감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곽작이다. 이게 남곽작이라는 이름 자체도 희한해요. 네, 남곽작이 아주 독특한 이름이죠. 이걸 뭐 간단히 말하면 주주 세력이 아니다라는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주 세력들은 두 글자죠 이름이. 남곽작이 이게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까지가 이름인지도 잘 몰라요. 남씨의 남씨성을 가진 곽작인지 성은 남 이름은 곽이고 자기가 자인지 호인지 남곽이 성이고 자기가 이름인지 남곽자가 성이고 기가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남곽이라고 하는 성의 남쪽에 사는 자기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아무튼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남곽에 살든 자기이든 남곽성을 가진 자기이든 변방의 비주류 세력들이죠. 도를 구한다고 하는 그 현실에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도를 구한다고 하는 도가 그룹 또는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 때 이름하고 비슷해요. 남곽작. 아무튼 남곽작이라고 하는 그 뭐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바치 같은 사람이겠죠. 갑바치. 조광조인가요? 조광조의 스승 갑바치. 갑바치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
성 밖에 작은 집에서 누추하게 사는 구도자. 예. 그러나 위대한 도를 가지고 있는 구루이죠. 남광자. 그러니까 안석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우러러 숨을 내쉬고 있다. 그의 무심한 모습이 마치 자신을 잊은 듯했다. 망하의 경지지. 자신을 잊은 것 같아.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성자요가, 이것도 역시 이상한 이름이죠. 안성자요. 성이 안시고, 이름이 성이고, 자가 자유인지, 안성지방에 사는 자유인지,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 이름이. 그 스승의 그 제자리요. 안성자요가 그의 앞에서 모시고 있다가 말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생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지금 물은 거죠. 선생님의 육신은 진실로 마른 나무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마음을 불 꺼진 자와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생기가 하나도 없는, 네, 마른 나무.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느낌이 좀 다른 거죠. 네. 선생님의 몸은 죽어있는 나무토막과 같고,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아요. 미동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의 의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벗어버린 초와 망하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안석에 기대앉은 선생님의 모습은 전에 안석에 앉아있던 모습과 다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가 말했다. 아나, 어나, 너의 질문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성자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어떻게 해서 언이 이름이 되는지 뭐 이런저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네. 언자는 누울언자죠. 누울언. 네. 초상지풍 필언. 도노에 나온 말이죠. 푸르에 바람이 불면 푸른 반드시 눕는다. 그 언자입니다. 너의 질문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으니 네가 이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상아, 나를 잃어버렸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았으나 땅이 우는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땅이 운다기보다도 땅이 내는 소리겠죠. 땅이 내는 소리. 땅이 운다는 말은 이제 우리식 표현이죠. 무슨 난리가 나려고 하면 땅이 운다, 강이 운다, 산이 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그 민담에. 예. 이건 이제 내가 땅이 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땅이 내는 소리죠. 원문은 땅이 내는 소리. 사람이 내는 소리. 땅이 내는 소리. 네가 땅의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늘이 일으키는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소리에도 세 가지 종류를 얘기했네요. 사람이 내는 소리, 땅이 내는 소리, 하늘이 내는 소리, 세 가지가 있다. 자유가 말했다. 감히 그 방도를 묻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세 가지 소리를 어떻게 듣는 것이냐, 세 가지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는 거죠. 저 천지의 덩어리가 숨을 내쉬는 것을 바람이라고 부른다. 아, 천지의 덩어리가 숨을 내쉬는 것을 바람이라고 부른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에서 기류가 움직이는 것인데 이걸 숨을 내쉰다고 말을 했네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봅니다. 예, 바람이 불어야 소통이 되는 거죠. 예, 바람이 불어야 소통이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뭐 피 속에 들어있는 뭐 열기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심장에서 뛰는 그 화기 같은 것이 바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숨도 쉬고, 예,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죠. 천지의 덩어리가 숨을 내쉬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이게 숨을 내쉰다고 들었어요. 숨을 내쉰다. 특히 옛날 글을 보면 그 산 봉우리에서 이제 구름이 나오고, 또 산에 있는 굴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그 전설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되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이 세지죠. 밑으로 내려오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우리 지나가 버리니까.
산 위로 올라가면 바람이 세진다 해서 산 위에서 바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람은 잠잠하다가 한번 일어나면 천지의 온갖 구멍이 다 울부짖는데, 그쵸? 바람이 휙 불어가면 온갖 소리가 다 뒤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그대만 홀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대단히 그 번역하기도 어렵고 글이 어려운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아,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거 한 달나 번역하는데 뭐 한 달 정도 걸렸다고 좀 과장을 하면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글을 어떻게 말을 골라내가지고 번역할 건가 정말 고민스러운 장면이고요. 이런 대목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육서성이라는 사람은 기암괴석의 절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암괴석의 절경. 사람이 만든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이 구절을. 숲이 바람에 일렁이면 백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에 콧구멍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기둥에 네모난 구멍 같고 동물의 우리 같고 구부러진 옹이 같고 움푹 패인 구덩이 같은 구멍에서 물이 도도하게 부딪히는 소리, 휙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꾸짖는 소리, 숨쉬는 소리, 외치는 소리, 우는 소리, 골짜기에 깊숙한 소리, 애달픈 소리가 난다. 온갖 소리가 다 난다는 거. 듣기에 따라가죠. 듣기에 따라가. 앞에서 우하고 부르면 뒤따라 우웅하고 화답하고 선선히 부는 바람은 작게 울고 휘몰아치는 바람은 크게 운다. 그렇게 사나운 바람이 한바탕 휩쓸어가고 나면 묻 구멍들이 다시 텅 비게 되나니 그대는 크게 작게 제각기 요동치는 구멍을 보지 못했는가. 자유가 말했다. 지배는 온갖 구멍에서 나는 소리요. 일례는 대나무를 이어붙인 피리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겠습니다만은 천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말한 하늘이 내는 소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일례는 사람이 내는 소리니까 피리 소리 같은 거죠. 또는 뭐 사람의 내는 말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다 일례겠죠. 지례란 뭐냐? 땅에서 나는 소리니까 바람이 불면 뭐 온갖 소리들이 다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바람에 응해가지고 떨리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자 남걱정이가 말했다. 바람이 불면 수만 가지 소리가 같지 않으나 그런 소리가 나도록 다 스스로 취한 것이다. 그런데 처음 바람을 일으킨 자는 그 누구인가? 천례가 무엇이라고 물으니까 천례는 무엇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로 다른 소리를 내는 그 원인자는 누구인가 라고 재묻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다시 답변을 하지 않고 다시 안성자에게 묻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재물론의 예, 소위 말하는 가장 오리지널한 부분이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천례 지례 일례를 말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사실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자,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도에 관한 큰 지혜는 여유롭지만, 예, 도를 가진 사람은 여유로워요. 지혜가 여유로워. 꾀를 부리는 작은 지혜는 따지고 들어요. 꾀를 부리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상대를 찾고 급하게 몰아가서 자기 꾀를 부리려고 하는 거죠. 도를 가진 사람은 넉넉하게 놔둡니다. 스스로 찾아가도 또는 충분히 감상하고 오류가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놔두죠. 그러나 사기꾼들의 말은 급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전화 사기에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도 당하고 은행원도 당하고 다 당한다는 거죠. 저는 당할 일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당할 일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한번 신고도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걸려왔는데 아 이거 사기꾼이라는 걸 딱 알겠어요. 말투가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 말투가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핸드폰으로 얼른 신고를 했어요. 지금 내가 사기 전화를 받고 있는데 빨리 이 사람 잡아주시오 했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끊으십시오. 이건 뭐 국제 전화를 이용해서 뭐 하기 때문에 추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질질 시간을 끌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도
도에 관한 큰 지혜는 여유롭다는 거죠. 예. 도를 가진 사람은 말이 여유로워요. 그런데 꾀를 부리는 사람, 특히 남을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말이 급해요. 여유가 없고 따지고 생각할 겨를을 주지를 않고 예. 몰아붙이는 거죠. 큰 말은 타오르는 태양처럼 온 만물을 환히 비추지만 이 태양이 비춘다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태양이 비춘다는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도가 사물의 진상을 환히 드러내는 비유로 많이 씁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춥니다. 인간의 지식은 호롱불을 가지고 비춰보는 정도. 호롱불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고 아 여기 뭐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건데 태양은 만상을 다 드러내버린다. 만상을 다 드러내. 태양이 뜨면 예. 그저 요임금이 그 소부에게 그 저기 호유에게 그 양보할 때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태양이 떴는데 횃불을 들고 있다면 홀로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죠. 예. 그래서 태양을 지혜의 상징, 예. 지혜의 상징으로 씁니다. 그 고종이 중명전을 지었죠. 중명전, 예. 밝은 명자. 중명전은 주역의 중화리께. 중화리께를 모방해서 지은 거죠. 네. 그래서 고종은 그 어두웠던 국제정세를 중명전이라고 하는 상징적 건물을 통해 가지고 좀 밝게 비춰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무엇이 이게 국제정치의 원리이고 내가 어디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붙여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고종은. 중명전을 지은 걸 보면 중명전이란건 태양의 상징이죠. 태양의 상징입니다. 위도 불, 아래도 불. 그게 중명이죠. 작은 말은 앞뒤의 맥락을 논리로 맞춘다. 예, 이 서양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논리로서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장자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말이라고 했어요. 작은 말. 작은 말은 논리로 맞추고 큰 말은 태양처럼 비춰요. 큰 말은 태양처럼 비춰요. 동양의 논리는 논리를 뛰어넘는 논리죠. 요 말을 잘 한번 음미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동양은 비논리적인 표현들을 일삼죠. 그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표현들. 상식을 뛰어넘는 표현들을 훨씬 더 좋아하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사물의 진상을 비춘다고 생각을 했고 만상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잠잘 때는 혼백으로 접촉하고 깨어나면은 형체로 접촉하고 예,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잠을 잘 때는 인간이 혼백을 통해 가지고 예, 외부 사물과 접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뇌과학은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겠죠. 혼백이 아니라 낮 시간에 보았던 어떤 감각들이 뇌 속에서 그게 기억이 재현되면서 이제 어떤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혼백이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생각하는 꿈하고 옛날 사람 생각하는 꿈은 좀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혼으로서 만난 그 세계가 더 진실될 수도 있어요. 꿈의 세계가 더 진실될 수도 있어요. 호전몽이라고 하는 말도 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인간의 감각들이 낮에 봤던 감각들이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라 혼으로 다시 말해서 본질로서 이 세계를 만났던 그것이 호전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작은 말은 앞뒤를 논리로 맞춰요. 논리로 맞추니까 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별로 감흥이 없어요. 당연한 말을 이어붙인 거니까. 그렇죠. 논리라는 건 당연한 말을 이어붙인 거니까 뭐 새로운 사실을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게 작은 말이죠. 작은 말. 아마
장자가 서양 철학을 본다면 작은 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은 말, 소원. 소설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죠. 소설. 예. 작은 말씀들이죠. 소설. 그 홈, 잠잘 때는 혼백으로 접촉하고 깨어나면 형체로 접촉한대요. 이렇게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만나는 거죠. 감각기관으로 외부 사물들을 만나는 것은 현실이고 혼백으로 사물들을 만나는 것은 꿈이고 예. 서로 얽혀서 날마다 마음으로 다투나니 아 이게 문제네요. 이게 문제죠. 서로 얽혀들어가지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으로 다투고 있어요. 마음. 꿈에서도 다투고 현실에서도 다투고 이게 마음이 일으키는 작용이라는 나약해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따지기도 한다. 작은 두려움은 불안에 떨지만 예. 작은 두려움은 불안에 떨어요. 예. 공포. 큰 두려움은 늘어져 버립니다. 축 늘어져 버립니다. 기가 질려서 기가 꺾여서 늘어져 버립니다. 쏜살처럼 순식간에 마음이 발동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십이지심은 맹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십이지심은 예. 지지다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비를 거는 마음이 아니라 순식간에 시비가 판단나는 거죠. 순식간에 시비를 나누는 작용을 시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맹자는 지지다냐라고 해서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장자는 이게 인간의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살팽이처럼 야가 빠진 인간의 그 자기 꾀, 꾀로 보는 거죠. 맹자는 이것을 본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옳고 그름은 순식간에 딱 판가름하는 능력.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단지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장자는 꾀부리는 거죠. 꾀. 옳고 그른 것이 그렇게 금방 가려지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가. 이 그 재물론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런 것이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나는 나고 상대방은 상대방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뒤바뀐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고 내가 상대방이 되어서 상대방이 옳고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죠. 시비를 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로부터 우리는 시비를 벗어나서 도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장자가. 자, 맹세한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닫고 조용히 기회를 노리기도 한다. 네, 기회를 노리기도 해요. 인간이 그런 거죠. 기회주의자죠. 가을, 겨울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어드니 그렇게 사그라져서 다시 되돌리고 인간은 자꾸 시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천진난만했던 생기가 이제는 다 사라져서 생기가 없어요. 예. 밀봉해 놓은 듯 막힘이 늙을수록 더 심해져서 예. 늙을수록 더 심해져요. 예. 무슨 말이냐면 밀봉해 놓은 듯이 자기 고집이 더 강화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고 예. 더 심해져요. 이렇게 거의 죽어버린 마음은 생명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네. 바꿔 말하면 천진난만함을 잃어버린다. 새 속에 물들어버린 이욕의 때에 젖어버린 네. 그 상황으로는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 텅 빈 피리에 관해서 소리가 나고 눅눅한 공간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묘한 작용이죠. 텅 빈 관에서 왜 소리가 날까요? 뭐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죠. 텅 빈 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바람을 불었더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멍을 뚫었더니 음계가 달라지는 그 참 묘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피리, 풀무 이런 것들은 노자, 잠자에서 많이 비유로 쓰여집니다. 피리와 풀무
풀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우리는 풍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풀무로 쓰면 불길이 굉장히 거세하게 나오게 되고 그 불길은 뭘 일으킵니까? 결국은 동을 주조해내고 철기를 주조해낼 수 있는 마법의 그야말로 마이다스의 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 풀무가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기관인데 그걸 어떻게 작용을 시켰더니 나무만 잘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동을 녹여요. 동을 녹일 정도가 아니라 쇠를 녹여요. 쇠를 녹임으로써 인류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풀무의 힘이 바꿔 말하면 빈 공간의 힘이다 그 말이죠. 빈 공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라는 거예요. 무의 힘. 무용과 닮아있는. 무용도 무에서 나온 거죠. 쓸모없는 것에서부터 쓸모가 나온 거니까. 눅눅한 공간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도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묘한 작용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건조하면 곰팡이가 안 핀다는 사실을 안 거죠. 눅눅해지면 곰팡이가 피어요. 인간의 신호애락, 사려, 탄식, 변덕, 두려움, 경각, 방종, 방탕, 교태의 욕정이 일어난다. 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밤낮으로 눈앞에서 바뀌어지고 있어도 그것이 움트는 곳을 알지 못하니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일어나니 특별히 말미암는 것으로 생겨나오는 것인가. 내가 존재하려면 상대가 있어야지만 내가 아니라면 상대를 둘 곳이 없다. 내가 있어야만 상대도 있는 거죠.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죠. 이것이 진상에 가까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킨 주제자를 알지 못한다. 예, 주제자를 알 수가 없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참된 주제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조짐조차 얻을 수 없고 작용하고 있음은 의심할 수 없지만 그 형체는 볼 수가 없으니 무언가 존재하고 있으나 모습은 없다. 내 몸에는 100개의 뼈와 9개의 구멍과 6가지 장부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상당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체를 잘 봤죠. 100개의 뼈, 9개의 구멍, 6가지 장부. 인간의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다 봤다는 이야기죠. 해부학적으로 다 봤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와 더불어 친할 것인가? 너는 이들을 다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나의 이 몸, 100개의 뼈, 9개의 구멍, 6개의 장부 중에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그 말이죠. 이 모두를 다 신화로 삼는 것이야. 내가 이 모두를 다 부리고 있는 겁니까? 수의근이 있고 불수의근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신화로 부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대부분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작동을 할 뿐이죠. 이게 나의 신화인가요? 오히려 내가 신화가 아닌가? 불수의적으로 작용하는 그 기관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화라고 한다면 서로 다스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거. 이게 서로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죠. 신화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스리고 신화처럼 다스리는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 다스린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나는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감각적으로 뭔가 바깥에서 뭐가 들어오면 뭐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면 번갈아 인근과 신화가 되는 것인가. 어떤 때는 눈이 주안점이 되고 어떤 때는 코가 좋아 어떤 때는 귀가 주안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 혹은 진짜 임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임금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아마 뇌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과거에도 그랬는가? 과거에도 뇌에 진짜 임금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심장 쪽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주체는 심장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뇌에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뇌라는 기관을 잘 몰랐죠. 뇌는 그냥 척수의 일종이에요. 척수. 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의 일종이었죠. 뇌라는 것. 그 본질에는 더하고 더하고 내가 뭘 얻든 얻지 못하든
그 본질적으로는 더하고 던 것이 없어요. 네. 말하자면 거대한 바닷물에서 한쪽에서 한 바구니 한 바가지에 물을 떴다고 해서 바닷물이 줄어들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해 바다에 물을 뻗다가 서해 바다에 부었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잘한 작은데 매일 매여서는 진상을 보지 못한다.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한 바가지가 아니라 두 바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동해 바다에서 한 바가지를 떴고 서해 바다에 부었으니까 서해 바다는 플러스 1이 됐고 동해는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플러스 두 개의 바가지가 서해 바다는 더 많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육신을 받으면 일부러 손상시키지 말고 기운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외물과 더불어 서로 싸우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치닫고 다니며 그치지를 못하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인간의 이 맹목성. 네. 인간은 맹목적으로 사는 건가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건가요? 뭔가 길을 알고 사는 건가요? 길도 모르면서 그냥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입니다. 종일토록 힘들게 일해도 공을 이루지 못하고 고달프고 지쳐도 돌아볼 것을 알지 못하니 예. 아무리 일을 해도 공을 이루지 못해요. 인간은 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공을 이루겠는가? 인간이 지치고 고달플 때 어디로 돌아가서 쉴 것인가? 쉴 곳이 과연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불사를 말하지만 죽지 않는 영원, 영생을 말하지만 그게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영생이라고 한다고 해도 무슨 보탬이 있겠느냐라는 말. 영생이 목적이냐? 영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차라리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만약에 영생한다고 하면 그걸 더 바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 지금 윤종재의 벚꽃이 피기 시작하지만 저 벚꽃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참 괴로울 거예요. 차라리 지는 벚꽃을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할 거예요. 육신이 변화한 대로 마음도 함께 늙어가니 슬프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육신이 늙어가면 마음도 늙어가요. 마음과 육신이 그렇게 같은 건가요? 마음은 무엇이고 육신은 무엇인가? 사람의 인생이란 본래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어리석고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은 것인가? 각자 이루어진 마음을 스승으로 삽니다. 주관 속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은 다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누구인들 스승이 없겠는가? 다 자기 스승을 가지고 있어요. 스승이라는 말은 이제 이 장자적인 맥락에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지표, 목표, 정당한 어떤 우리의 삶의 뭐 목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주는 뭐 멘토 그런 역할이겠죠. 스승이라는 아주 그 뭐랄까 비중이 있는 말이죠. 누구나 다 스승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어찌 옛과 지금이 바뀌는 변화를 알아 마음으로 스스로 터득한 자에게만 스승이 있겠는가. 고금의 변화, 옛과 지금의 변화. 인간의 삶은 늘 옛과 지금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왔죠. 그게 문명이죠. 물론 그것이 거꾸로 가는 수도 있을 거예요. 한때는 찬란한 문명을 읽었지만 금방 야만 상태로 가버릴 수도 있죠. 예. 옛과 지금이 달라요. 어리석은 자들도 있지만 아직 마음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오르니 그르니 시비를 가리게 된다면 이게 자기 마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시비를 가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가? 내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이욕에 뒤덮인, 예. 참 문제죠.
장자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점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좀 시원하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월나라에 도착했다는 어불성설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월나라로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안 돼. 이게 궤변을 가지고 또 농하는 거죠. 근데 글을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오늘 일기에는 오늘 월나라에 갔다라고 썼고 내일 모레 일기에는 어제 월나라에 도착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그 일기장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겨요. 특히 옛날에는 주관을 썼기 때문에 주관은 순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언제 어디가 잘 알 수가 없죠.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착관이라고 하는 거죠. 예, 대학에도 착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착관 고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 해석의 그 관건이 되는 거죠. 주자가 말한 대학의 착관을 이렇게 바꾼 문제.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월나라에 도착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이는 무를 유라고 우기는 짝이니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있다라고 우긴다는 거죠. 만일 무를 유라고 우긴다면 현명한 무임금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니 내가 어찌하겠는가. 현명한 우임금. 우임금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임금을 요순 우 이렇게 세 분이 서로 자리를 양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임금을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장자가 보는 아마 역사관일 수도 있고 이게 진실일 수도 있고 요 대목은 흥미로운 대목인데 뭐라고 더 이상은 뭐 근거가 없네요. 그러니까 요수는 비웃고 우임금은 현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명하긴 하지만 우임금도 계산을 못한다는 거죠. 우임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장자에게 세습을 시켰어요. 이걸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말이냐 아니면 진짜 현명한 사람이냐. 네. 우임금은 또 묵자라는 분이 굉장히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묵자라는 분이. 요새 이제 대륙 철학의 관점으로 말하면 노동인민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던 분이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분연홍수를 온 몸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았던 분이니까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